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색입니다.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고요. 지금 도착한 곳이 덕천강 하루 쪽에 한번 나왔습니다. 오늘은 산책, 뿌리가 아닌 덕천강으로 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탐색이 좋았습니다. 바람도 불고, 오늘 이쪽에서 또 문양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사람도 없고 오늘 휴일인데도 조용합니다. 물때가 좀 많이 끼있어요 여기는. 물때가 좀 많이 끼가지고 요놈 하나 보고 출발하겠습니다. 어떤 문양은 잘 나왔는데 상경으로 아주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노출되어 다니는 곳이라서 돌들 많이 얹어놨네요. 이런 것도 수만은 잘 되고 노을이 잘 들어있네요. 이것도 청석인데 여러분이 잘 앉아놨습니다. 색이 그리 깨끗하지 않네. 이것도 여러분이 수림으로 본 것 같은데 패스를 해놨습니다. 모험은 그런 대로 잘 나왔는데 여러분 모험만 한번 보시게요. 내용은 없어도 모험은 잘 나왔습니다. 요놈은 티밥이 아주 잘 달았네요. 밥알이 아주 잘 맥히 있습니다. 앞뒤로 구름띠가 잘 걸쳐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. 여기가 포인트가 아주 좋네요.
소녀가 아주 뛰도는 형상인가.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잘 나왔네요. 여기는 문양들이 전부 이런 턴입니다. 검은 새피로 잘 박혔어요. 물때가 끼가지고 문양은 좋아 보이는데 붉은 빛도 돌고. 요거는 밑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, 어이구, 수보 안에다가 한번 얹어도 되겠습니다. 위에 뭐 모양은 내용이 없어도, 예, 수보 안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예. 조금만 색이, 붉은색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. 갑시다. 이거는 모령으로 한번 보면 되겠네. 모령석으로. 뜨거다. 이런 문양은 질비합니다. 여기는 돌들이 전부 펜마모가 돼가지고 몸들이 그렇게 썩 좋질 않습니다. 닳기는 잘 닳아도 꼭 한쪽으로 비틀어져서 둥글게 몸이 안 나와요. 요즘 색은 은은하게 잘 들었는데 보니까 색은 어이구 뒤가 더 좋네. 뒤가 좋아 보입니다. 개오피, 개오피. 그러면 수반석으로 한번 좀 연출해 보겠습니다. 예, 밑자리가 이렇게 반듯합니다. 예, 문양도 잘 들었고요. 요걸 바닥으로 해도 되고, 요렇게 해도 꽃이 잘 들었고, 예, 요 물띠를 닦아가지고, 다음주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밑자리가 너무 좋네. 보세요. 완전 자연수모입니다. 자, 좋네. 그림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야, 이 덕천강에서는 이 올챙이석, 어류도감석, 이걸 노래라 그러네요. 여기는 이 돌이, 큰 돌이 하나씩 나온답니다. 이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안에 고기들이 많이 들었는데, 피리, 올챙이 뭐 다 들어있답니다. 오늘 저도 요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 돌로. 예. 요거는 완전히 홍석인데 색이 좀 노란색 안지트. 예. 노란색이 좀 덜 들어서. 밑자리가 아주 좋습니다. 컬러가 좋네요. 오른쪽만 좀 마무리 됐으면 수반에 얹어도 되겠는데, 예, 열었습니다.
갑시다. 오늘 공룡을 돌은 바로 요 놈입니다. 요 놈. 요 놈 소나무석인데 요 놈 좀 사이즈가 굵은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좋아요 이런 거. 꽃이 굵어가지고. 이런 형태인데 꽃이 굵어야 됩니다. 이것도 적습니다. 꽃이 다마다 굵어야 되고요. 좀 굵은 놈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것도 꽃이 포도가 좀 약합니다. 문양만 오늘 많이 보여드립니다. 이것도 태양이 하나 들긴 들었는데 모압이 좀 떨어지네요.